불이 난 목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전문가들은 장시간 화재로 콘크리트와 철근 강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. 김한수 기자입니다. 지난 16일 새벽 불이 난 목포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감리단이 화재 원인 자체 조사 결과와 함께 안전 진단 보고서를 목포시에 제출했습니다. 국토부 안전진단 업체 두 곳이 화재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천장과 바닥을 지탱한 기둥이 변형되고 슬래브 거푸집이 처지는 등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.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거푸집을 제거한 뒤 시료를 채취해 콘크리트 강도 등을 시험해봐야 한다는 겁니다. 불이 난 아파트 한계동에 대한 공사는 모두 중단됐습니다. 이제 월요일에 여러 가지 좀 방법을 동원한 정밀 진단이 진행될 겁니다. 그래서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. 화재가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를 제외한 모든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요.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 검토한 후에 공사 재개 여부 등을. 이번 화재로 거푸집 속 콘크리트와 철근 등이 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. 너무 추워도 안 되지만 너무 뜨겁게 데펴도 이 콘크리트 강도에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강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철근에 위해를 주거든요. 한편 경찰은 고체 연료로 인한 화재였다는 1차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.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.